생번 우생이여 멸본 무멸이며 생멸이 멸이하이면 정멸이 비락이라나 무아이니 타불. 여러분들 그동안에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한거 결제를 맞이해가지고 90일 동안에 상서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모시고 천도제를 봉행하는 가운데 대덕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데 그 오늘 산승도 이렇게 끼어주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기 위해 가지고 계송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면서 불자라 그러며 이 도리만 알면 돼요. 그런데 평생을 절에 댕기고 불교를 믿어도 이러한 도리를 잘 모르거든.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이 육체가 죽어 없어지면은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리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것이, 이 아무것이, 박 아무것이 이름 붙는 이 육체, 몸뚱아리는 4대 물질요소로 이루어진 유형,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색신이요. 이러한 색신은 참 내가 아니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적에 갑을 받을 수 있는 이 몸을 부모로 인연하여서 받은 것이고,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는 참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뚱아리 이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몸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몸내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 우리 뭐라 그랬느냐? 내 몸이다 그래요. 그 몸내라고 할 적에는 몸 자체가 나이지만은 내 몸이라고 할 적에는 참나는 따로의 존재이면서 참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는 내가 아니야. 그런가 하면 이 몸뚱아리는 부모님께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4대 물질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색신이요. 그래서 물질현상계에 있어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가지고 조금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건 있고, 설지언적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참 나는 생사성계가 있는,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또 깨어짐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체 이전에 이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부리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 이게 참 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굳이 통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마음이다. 또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나의 주인공이다, 본래 면목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 목전에 어떻게 육체의 생사가 현전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 스스로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이 육체를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이 육체의 종노릇 하면서 먹어도 올라간다고 먹어주고 입어도 올라간다고 입어주고 어? 또 여자들은 발라달라 한다고 발라주고 찢어달라 한다고 찢고 볶아주고 하면서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모합니다.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돼가지고 그 업의 갑오를 받을 때가 되면은 갑오를 한자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왜 왔느냐 하면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갑오를 받기 위해서로 임원받아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누가 주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내가 받은 것도 아니야.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값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부부간에도 역시 그래요.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와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남자를 준 거 여자가 내가 와가 받고 여자가 준 거 남자가 내가 아가 받고 부부간에도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으러 준 거 와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준 게 있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부부도 끝이 안 나고 생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갑오 때문에 윤회전생을 하면서 이제 참 육체 한 번씩 바꿔지는 게 이게 생가사라. 그 나고 죽으면 육체에 나고 죽으면 뭐와 같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떨어지면은 새 옷 갈아입어야 되지요. 갈아입나요 안 갈아입나요? 갈아입지요. 그러면 옷은 헌 옷이 좋까 새 옷이 좋까? 새 옷 좋지요. 그래 그와 같이 육체의 이복은 옷이지만은 내 영혼의 이복이 육체야. 그 나고 죽는 거는 불교를 알고 공부하다 보면은 떨어진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듯이 육체이고 늙고 병들어가지고 어? 더 쓸모 없으면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덮으신 이게 생각하라. 난 요즘 사는 게 별 보람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보다시피 이도 다 빠졌지. 다 빠졌는데 이것도 이제 해열 동안에는 그 뭐 이 빠진 자리 뽀꼼하게 해가 이래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우리 그 선방의 선원장이 내 상자인데 어디 법문하러 가지 마라 그래. 그래 왜? 이거 다 빠져가지고 그래가 부끄럽게 어제 생깁니까? 그래 늙고 막 어? 병들고 또 뭐 어? 이도 오래 써먹었으니까 상하니까 빠지지. 그 자연적인 현상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 어제 생깁니까 이렇게. 그래 그래서도 가지 마라 걔도 내가 뭐 내가 오고 싶은데 그런데. 별 재미는 없어요. 없는 게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말로 뭐 핸드폰 그지 그 손재어나 우리말로 근데 우리말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무 말을 지어가 한마디 해야만이 유식한 거지 요새 핸드폰 이거거든 그 손재어나 아니야 손재어나 그러거든. 근데 그 조그만 손바닥만 한 안에 세상 모든 이치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내가 아침으로 이제 한 글을 한 더섯 페이지 써요. 심심하니까. 쓰는데, 쓰다가 보면은 단어 옛날 것도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은 뭐 불교 사전 다 디비 봐야 되고. 근데 요즘은 핸드폰 거 치마다 안 나와.
그랬거든. 그런데 그 조그만 손바닥 안에만 들어있는 것도 10분의 1은 고사하고 100분의 1도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뭘 하다가 안 되면은요, 젊은 선생님들한테 물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받아가지고 다운받아가 깔아주기도 하고, 그래. 그럴 때면은 엄청 자존심이 상해요. 왜? 인생도 내가 더 많이 살았고, 본 것도 내가 더 많고, 경험도 내가 더 많은데, 요 손바닥만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만한 안에 있는 거, 요걸 하나만 내 마음대로 활용을 뭐 해가 젊은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그래. 그럼 몸뚱아리 바꿔가지고 다시 오면은 저거 늙었을 때 내 젊음만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사는 것이 별 보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어도 못 죽고, 그만 뭐 참 병이 들어가지고도 안 되거든. 그건 왜 그러냐? 생사의 이치를 알고 있지 못하고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죽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절에 댕기고 불교를 믿고 법문을 들으면 육체 이거는 내 영혼의 입옷과 같아. 그래서 이 내가 육체가 입었던 옷들이지만 옷 갈아입듯이 육체 한 번씩 바꿔 덮어쓰는 것이 이게 생각 살아요. 그래서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본래 면목 이 자성 참나 나의 주인공은 불생불멸이야. 시작 없는 옛적부터 시작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끝없는 미래까지도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지었는 업 때문에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가사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곤 무생이요.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부모로 인연하여서 태어났지 참 나의 본래 면목은 육체와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본 무멸이요. 죽어도 생이 있었던 육체가 죽는 것이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한 우리의 본래 면목은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생멸이 멸이하여라. 나고 죽음이 다 끊어진 멸이. 예? 멸이하여라. 예? 멸이라고 하는 건 다 모든 사랑 분별이 끊어진 자리. 정멸. 정멸은 적정. 적정은 열반을 말하는 거야. 열반 적정이거든. 그래, 위락이다. 그게 뭐냐? 열반락을 증득할 수 있다. 그 말씀이야. 생사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멸락을 증득할 수가 없어. 생멸이 다 끊어진, 멸이한 그 자리라야만이, 최상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전에는 생사윤례, 나고 죽고 오고 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리 절에 와가지고 보문사에 오셔서 설법전에서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조금 잘못하면 고마 불끈불끈 화를 내고 잡아먹을 듯이 달가들고 손톱을 한 자씩 긁어가지고 일생이 내 인생의 반여자인 그 이제 동반자에게 고마 오장육부를 바가지를 팍팍 긁어 제끼 쌓을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게 전부 업이야. 업이라 하는 건 일거수일투죠. 소소영영 작용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절에 댕기고 이래 불교를 믿어도 지금 사는 남편하고 왜 만난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부부가 되기가 싫지요. 요즘 대한민국 여자들을 한 열 사람을 모아놓고 내 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존재한다면 분명히 존재하지요. 여러분 어제 없는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제 없이 오늘이 있을까요? 그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반드시 오고 있지요.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요. 오늘의 연속은 내일 아니요. 작년이 있기 때문에 금년이 있고 금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있는 거야. 그와 같이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분명히 존재했고 금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존재한다는 조건에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은 열 사람 가운데 두 사람도 없대요. 자, 여러분들이 웃는 사람 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 만나고 싶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또 왜 만났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왜 만난 거예요? 누가 억지로 까도 붙여가지고 만난 거 아니잖아. 좋아서 만났지요? 좋아서 만났으면 일생을 말해 행복하게 좋게 살아야 되지. 금생에 만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생에는 안 만났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절에 왜 댕깁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수행하지만은 적게는 행복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행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지 말까? 이 세상에 최상의 만족은 행복에 있다.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말을 내가 거꾸로. 이 세상에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행복이 만족에 있어요. 만족.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불평, 불만이요.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해야 행복한 거야. 그 만족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느냐?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려면은, 인과를 절대로 믿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가 된 것도 그 원인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원인에 의해서 오늘 그 결과로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억지로 부부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 생에도 인연법으로 보면은 100% 부부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부가 돼요. 부모 인연. 그 부모 인연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누가 낳아달라고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낳았으니까 낳은 죄가 있으니까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남은 여치 시기 주면은 그때 부모 몫이 끝나는 거예요. 아들 장가가면은 며느리 신랑이에요. 딸 시집 가면은 사위 마누라예요. 마누라. 그런데 남의 마누라를 내 딸로 자꾸 생각하고 남의 신랑을 내 아들로 자꾸 생각하면서 남의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고 요즘은 장서 갈등도 있대요. 장모와 사이의 갈등 생기는 거요. 줄라면 아주 줘버려야 되지. 왜 줄똥 말똥 뭐 주는지 마는지. 그래. 근데 만난 날부터 헤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될 인연이 부부 인연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반여자가 부부요. 그래 살아오면서 한평생 찢고 뽑고가면서 인연을 더 맺어놨으니까 내 생에 부부가 되는 거는 요즘요. 며칠 전에 뭐 지방선거 지내갔지요. 그 지내갔는데 기초위원 당선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다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겁나는 소리를 하지. 내 생에 가면은 90% 이상 바뀌게 됩니다. 육체를 바꿔 덮으시고 나와요. 여자는 남자 육체를 덮어쓰고 이 세상에 오고 남자는 여자의 육체를 덮어쓰고 이 세상에 와요. 왜? 남자로 좋는 거는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서 좋는 건 남자가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뭐 남자 한번 내보고 좋겠다.
싶으지만은요,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운세만 보더라도 여권이 얼마나 더 발전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한 500년. 그건 어째서 그러냐? 이 시조선 600년을 남자들이 여자들을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남존여비, 남자는 종기하고 여자는 종과 같이 생각했어요. 시큰 데리고 살다가도 칠거제약이라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만 해당돼도 조건에도 입도 뻥긋 못하고 안쪽에 가고 살려면은 지사 천기집을 하든가 만기집을 하든가 내주고서 하고 그냥 응? 입도 뻥긋 못하고 사던 세월이 이 시조선 600년이야. 여자들이 여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0년 이상은 여권이 더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남자들은 점차적으로 내주고서 하고 살아야 돼요. 기껏 해봐도 생활 전선에 나가서 돈 벌이는 기계밖에 안 돼. 죽도록 돈 벌이도 월급 봉투 하나 못 받아오고 지금 그렇지요? 마누라 온라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 그러다가 어찌 마누라 몰래 꼭 필요한 돈이 있어가지고 갑을 몇 분에가 써놔놓으면은 한 달 수고한 대가가 나오는 월급날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집에 돌아올 적에 지구멍이 어디냐 하고 네 발로 기들어오는 게 요즘 남자들이요. 그나마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면 손톱을 앉아서 길 가가지고 나 모르게 어디 돈 쓸 데 있어가지고 이거 가브레가 써놓고 오장육부 바가지를 팍팍 긁어 적게 샀잖아. 그래. 그럴 때 가가지고 남자가 되면 어쩔 거야. 그래가 부부가 되면 어쩔 거야. 그래, 그때 가가지고 지금 내 남편들 그치 내한테 기죽지 않냐고 큰소리 칠락거들랑 요즘 노래 말 그치 있을 때 잘해. 내 생에 가가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이와 같이 내 생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생가사라 그랬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네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생가사라. 그러면 그 네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오늘의 내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오늘의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수태가 돼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다 형성돼가지고 어머님 육체 밖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를 한 단계로 보는데 요걸 날생자 생유다 그래요. 그리고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이래 어우러져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요. 요 두 번째 단계인데 왜 본유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지어놓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다 내가 지어와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 부모 미생전에 내가 스스로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꺼뜨리지 않냐고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을 옮기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어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받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된다고 해서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저 영단에 모셔놓는 여러분들의 조상과 같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 그 순간이 뭐냐? 육체 생명 끝나는 순간이요. 그리고 우리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여기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그걸 죽을 사자 사유다 그래요. 그러면은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영혼, 귀신밖에 안 되고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송장밖에 안 돼.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무정물질 목석과 같은 송장이에요. 자, 염한다고 묶으니까 깝깝한 줄 아나, 화장한다고 태우니까 뜨거운 줄을 아나, 응? 매장한다고 땅에 묻어, 뭐, 응? 답답한 줄을 아나, 아무 감정이 없는 무정물질 송장과 같아요. 목석과 같은 송장이에요. 그래, 영체를 이탈한,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얼마 동안 육체 없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극선자는 지광극 나가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이 지구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는 극선자도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해요. 선하고 착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을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하다고 상대해 보면은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상대 안 해보면은 그 사람한테도 좋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생에 다시 만나고 싶은 싫은 신랑 시집을 때 다 좋아서 왔지. 좋아서 왔는데 살아보니까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안 만나고 싶은 거야. 그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사는 남편하고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은 또 만나고 싶을까? 남녀간에 남의밥이 콩이 굵다는 거야. 응? 내 사람보다 남의 사람 조합이고 그래. 그렇지만은 인연이 있어 만나서 또 인연을 맺어놨기 때문에 내 생에는 부부가 되는 건 뛰어놓은 당사이라. 그러니까 싫다 소리 하지 말고 내 업에 의했고 인연에 의해서 만났거들랑 한평생 만족하게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곧 죽는 순간 이걸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해요. 사유. 그러면 사유는 왜 존재하느냐? 생류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탈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죽느냐 하면 낫기 때문에 죽는 거야. 무생이면 무사야. 안 났으면 안 죽을 긴데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서 죽는 거야. 그러면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느냐 하면 여기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극선자는 지광극락이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인데 극선자 극악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다시 받아서 윤회전생하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99.9%는 49일이면 다 윤회전생을 해요. 남은 0.1% 정도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은 100% 윤회전생을 다 합니다. 하는데 왜 우리는 연년이 백중이 돌아오면은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49일 내지 이렇게 90일 내지 또 100일 동안에 조상님들의 천도제를 모시느냐 하면은 일본 모든 불자님들이나 신도님들은 다 좋은 데 못 간 조상님을 좋은 데 보내주는 게 천도제인 줄 알아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좋은 데 가든 나쁜 데 가든 죽은 자의 99.9%는 49일 내지 0.1%는 100일 내지 소상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천도제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지옥아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한 번도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나쁜 관리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조상이 있다면은 지금 태어나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은 현생이고 저 영단에 붙여놓은 우리 조상님으로 계셨을 적에는 이미 벌써 우리 조상한테는 전생이 된 거야. 태어난 그곳은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있었을 땐 전생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생의 자손이 된 거야. 조상한테는 그 전생의 자손들이 자식이 조상으로 있었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나쁜 업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게 이게 천도죄예요. 그래 업을 닦아주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되니까 빨리 나쁜 관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고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또 복을 많이 짓고 돌아가셔가지고 상계 28천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는 조상이 없지 아니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상들한테는 현재 태어나가지고 계시는 천상세계는 현생이고 우리 조상으로 계셨을 때는 전생이 된 거예요. 그 전생의 자손들이 자기 조상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은 업을 하나하나 닦아줌으로써 업장이 소멸되니까 복락이 증장해가지고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천상에 태어나려 그러니까 복이 조금만 모질해도 태어날 수가 없어. 태어날 수 없고 천상에 태어나려 그러니까 복이 조금 모질해 가지고 못 태어났는데 사막도에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적에는 어디에 가 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받아 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느냐 하면은 인연 있는 유연국토 인연 있는 땅에가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하고 인연 있는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업이 천상에 갈라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떨어질 적엔 다시 돌아올 적에는 이 나라 이 땅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 돌아온 사람들이야. 응? 돌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또 돌아가실 거고 돌아가면 또 돌아오고 그 돌아갔다가 돌아왔다가 돌아왔다가 돌아가는 거요. 이게 이제 났다가 죽었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하는 윤회전생 하는 건데 그 이 땅에 돌아올 적에는 누구를 의지해가 몸을 바꾸느냐 하면은 90% 이상은 인연 있는 유연중생을 의지해가지고 몸을 바꿔와요. 바꿔오면은 이제 우리 조상님들하고 가장 인연 있는 유연중생이 누구냐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우리 후손들이요. 그래서 저 우대 조상님들은 인간이 다시 돌아올 적에는 그 다음 조상으로 오고 그 다음 조상은 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때는 그 밑에 조상으로 오고 그 밑에 조상은 또 우리 부모 조상으로 오고 또 우리 부모 조상은 또 우리를 의지해가지고 또 우리 자손으로도 오고 그래 그와 같이 우리는 그 인연 있는 문중에 가가지고 몸을 받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한 문중에 태어나가지고 한 형제가 되려고 그러면 남매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집 문중에 태어나면 한 사람은 또 제3 딴 문중에가 태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주 자동차 자라가지고 부부로 다시 만나요.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 부부는 남자는 처갓집 조상이었는데 이 집 아들로 갔다가 그 집 사위로 갔는지 여자는 이 집 우대 조상이었는지 남의 집 딸로 갔다가 이 집 며느리로 갔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천도죄를 모실 적에는 남자 이름으로는 이제 친가 예 조상님 여자 이름으로는 친정 조상님을 다 함께 모셔야 돼요. 그러면은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불사겠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살아있는 우리 전생에 없다는 게 이게 천도째요.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따지보면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천도째다. 천도째는 저 연간에 붙여놓는 저 조상님들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지어놓는 좋은 업은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생의 행복으로 다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쁜 업은 90일 동안에 하나 다 닦으니까 소멸되어 가지고 업장은 소멸되고 복락이 증장하라고 그래야 하는 것이 천도째요. 그래서 천도째는 외형적으로는 육체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음불사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결코 우리가 우리라는 것이 천도째다 그거예요. 그러면 딴절에서는 49일사 가는데 왜 해필 우리 부모사에서는 90일 동안에 하느냐. 90일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봉행하는 것은 90일 동안에 한 그 결제기간이요. 결제기간 동안에 우리 조상님들도 부모사 설법전 명단에다가 봉안해가 결제를 시켜놓고 그 이름을 결제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지은 업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게 이게 천도째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돈 몇 푼 내고 이름 올려놨다고 천도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마다 와가지고 법문도 듣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업장이 소멸되니까 우리가 천도째를 잘 모시고 나면은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어렵던 일이 쉬워지고 맥힌 일이 터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죽은 조상님들이 도와줘가지고 내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내 전생이 이번에 천도째를 모신 그 조상님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 우리가 그 조상님으로 계셨을 적에 나쁜 업을 닦아주니까 업장이 소멸되니까 복락이 증장하게 돼가지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맺힌 일이 풀어지게 되고 맥힌 일이 터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도째는 조상을 위한 일만 아니고 결코 살아있는 우리들의 전생의 업을 닦는 게 천도째다 하는 것을 알고 천도째를 모시고 돼요. 만약에 좋은데 못 간 조상님을 좋은데 보내주는 게 천도째라면 한 분 좋은데 보내드리시면 되지 또 하고 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년이 백중에 돌아오기나 하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천도째를 모시는 것은 70년, 80년 삶에서 칠식작용에 의해서 한량없이 지은 업을 한 분 49일 내지 90일, 100일 동안에 닦는다고 다 닦아지면은 안 닦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닦는 만큼 닦아져요. 여러분들이 닦는 만큼 49일 동안에 닦으면 49일 기도한 만큼 닦아지고 90일 동안에 닦으면은 90일 동안에 닦은 만큼 닦아지고 100일 동안에 닦아지면은 100일 동안에 닦는 만큼 닦아지고 한 번 닦으면은 한 번 닦은 만큼 닦아지고 또 연년이 닦으면 연년이 닦은 만큼 닦아지는 거야. 그래서 천도째는 모시면 모시는 만큼 우리 조상님들의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그 조상님들의 후신인 우리들에게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천도째다 거기요. 그와 같이 전생의 부부는 금생에도 부부가 되고 전생의 또 조상님들은 후손으로 오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중국 같은 데 여행도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천태종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태종의 총본사는 어디냐 하면은 중국 천태장 국청사야. 중국에 가면은 천태시라는 시가 있고 천태시 내에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천태산에 가면 국청사는 절이 있어요. 있는데 그 천태산 국청사에 계시던 시자대사 지선사께서 창종한 종단이 이제 중국 불교 천태종과 한국 불교 천태종과 일본 불교 천태종이요. 그런데 그 천태종의 총본사인 그 국청사에 옛날에
어떤 스님이 살았느냐 하면은 돌아가신 이후에 아미타불의 화신이라고 숭앙을 받는 풍간선사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지소임을 맡고 계실 적에 한 분은 이제 출타리했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데 인간 부딪혀 사람이 살 수 없는 한적한 곳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앵앵하고 그치질 아니해요. 그래서 이심스러워가지고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누가 주워가라고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스님이 죽게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 이제 이름을 습득이라고 지었어요. 왜? 죽는 애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도 뭐 물건을 어디가 주워도 습득물이다 그런 말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애를 주워왔기 때문에 애 이름을 습득이라고 붙였어요. 그래가 절에서 길렀는데 연암살 넘어가면서 이제 삼위계를 받고 17, 18살이 됐을 적에 이제 고향주 소임을 맡겼는데 아주 소임을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습득이 소임을 살 적에 또 곧돌이 된 이름이 한산이라고 하는 또 젊은 사미가 하나 와가지고 습득의 일을 도와주는데 그 한산에게 네가 어느 절에 살고 있고 네 본사가 어디고 어디에 서 있는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이제 자기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아침이면 나타나가지고 습득의 일을 거들어주고 저녁이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한산 습득이 국청사에서 습득이 고향주 소임을 살고 계실 적에 국청사의 단을 가운데 신도님 중에 아주 신심도 있고 재정도 넉넉해가지고 절에 불사에도 많이 도와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 삼대독자 외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요즘 같이 출장 뷔페도 없고 또 이제 어디 식당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요리사도 없고 그저 이제 시골 사람들이 자기네가 음식을 만들고 하니까 잘 만들 수도 없고 그래. 그런데 음식 솜씨가 스님들한테 그 뭐 이제 사찰 음식도 잘 만들고 솜씨가 있다 소리를 듣고 그 풍간선사한테 와서 부탁을 드렸어요. 이 절에 솜씨 좋은 스님들을 몇 분 좀 보내가지고 우리 잔치 음식을 좀 장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청을 받고 이제 풍간선사께서 한산 습득을 그 집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한산 습득이 가가지고 그 집 잔치 음식을 잘 장만해주고 올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장만한 음식을 스님들이 상차림을 좀 해줬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저 가방에서 내일 잔치 때 이제 참 가방을 좀 배상을 봐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아마 노보사님들은 가방이라 그러기나 배상이라 그러면 알지만은 젊은 보사님들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거야. 그 옛날에 큰일을 치기나 잔치를 하기나 하면은 장만 음식을 한테 모아놓는 방이 가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손님이 오면은 한상한상석 체리내는 게 거기 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상을 좀 봐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장만한 음식 또 상차림도 좀 해주고 갔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가방을 봐주기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잔칫날이 되었는데 옛날에 우리 전통 혼례식은 남자가 초행치례를 차려가지고 신부집에 가가지고 신부집 마당에서 행례를 지내고 신부가 이제 신랑 집으로 신행을 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 신랑이 장가가는 걸 초행이라 그러고 말은 똑같은 말인데 같이 안 써요. 그건 처음 초자고 뭐 어느 놈은 장가 처음 가지 뭐 두 번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초행이라 그러고 신부가 시집 오는 걸 세신자서가 신행이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신부가 처녀로 신행을 가가지고 신랑집 마당에서 행례를 올리는데 한창 이제 신부가 가가지고 신랑집 마당에서 행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한산 습득이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후에는 한산은 문수보살님의 화신이고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신, 한산습득은 문수보현의 화신이라 그래. 그런데 설사 문수보현의 화신이 아니라도 깨달은 사람은 말하기 이전에도 깨달은 사람은 경계를 묻고 막 입맛 뻥긋해도 그르치고 눈맛 껌뻑해도 알아차린다는 거야. 그런데 둘이가 서로 말은 하지 아니지만은 서로가 마당에서 일어난 광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이 웃으니까 상대방이 따라서 웃어요. 웃다가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웃어가지고 손뼉을 치고 깔깔 웃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잔치 손님인데 하객이라 그러지. 축하가 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시선이 그 가방으로 몰리요. 그러니까 혼주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랬으나 나무 잔치를 방에 놓는 것도 아니고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 한창 행여가 벌어지는데 깔깔거리고 웃어서 하니까 잔치 손님 시선이 그리 다가니까 속이 좀 상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잔치는 잘 치고 한산습득은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 음식 좋은 스님을 보내려면은 인간 됨됨이도 좀 되는 사람을 보냈으면 더 좋을 건데 밥 미치기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은 잘 장만했지만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깔깔거리고 웃어서 가지고 손님들의 시선이 그리 쏠리게 제가 좀 마음이 상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해가 이제 혼주가 찾아왔어요. 그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후에 같은 값이면은 인간 됨됨이도 된 스님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리 이런 스님을 보내가지고 마음이 좀 상했노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풍간선사께서 알아놓았고 가시면은 내가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좀 꾸짖겠다고 그래 이제 달래가 보낸 뒤에 한산습득을 불렀어요. 불러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 있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스님께서도 들어보면 웃지 않을 광경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웃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광경을 보고 너희가 웃었느냐? 예, 혼주집 아들 신랑놈이 장가를 가는데 증조모한테 장가를 가고 신부는 시집을 오는데 증손자한테 장가를 오고 시집을 오고 있고 그러면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객들의 신명을 도우기 위해서 푸기를 막 치고 풍장을 울리는데 그 북은 새신랑 놈의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아들 집에 소로 태어났는데 그 소를 아이비인 줄 모르고 키워가지고 잡아먹고는 그 껍데기를 빗겨가지고 북을 내놨는데 그 북이 손자 장가 가는데 두드러지고 있더라. 어찌 웃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신부는 나무 집에 가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생에 신랑한테 장가를 오다가 보니까 신랑 집 촌수로 보면 증손자야. 그래서 신랑의 증조부는 죽어가지고 증손자로 태어났고 또 증조부는 죽어가지고 나무 딸로 태어나가지고 전생에 부부였기 때문에 전생에 또 신랑한테 또 이제 시집을 오다가 보니까 증손자한테 시집 오는 격이 되고 신랑은 증조모한테 장가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고 또 이제 그 신랑 조부는 죽어가지고 아들 집 소가 되었는데 그 소가 뭐 손주로 알지 아버지가 죽어가 소로 태어난 줄 누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소인 줄 알고 길러가지고 뭐 잡아먹고는 껍데기는 빗기가 말려가지고 북을 미워놨는데 손자 녀석 장가가는데 두들려지고 있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죽어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가 있고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고 천상에 갈 만큼 복이 수승하지를 못하면은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별 수 없이 전생에 지은 업이 천상에 갈 만큼 수승하지를 못했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중하지 아니해가지고 인간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 스스로에게.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행복이기 때문에 내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치워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업이기 때문에 누가 원망할 것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야 되고 내 스스로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치워와가지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치워놓은 업 때문에 윤회고를 면치 못하고 시작 없는 옛적부터 육도문중을 전전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할 수 있는 불법을 만났을 적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전생에 지은 업을 닦아가면서 천도제를 모시고 닦아가면서 내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것이 이게 불교고 또 이 우리 전생의 업장이 이게 천도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일 같지만은 내형적으로는 우리가 부모 미생전에 전생에 지어놓는 내 업을 내가 닦고 있는 것이 천도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연연히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 열심히 닦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